안녕하세요. 김대리 생생음악살마의 김대리 인사드릴게요. 아까는 손님이 오셔가지고 손님들께 인사를 하느라고 여러분들께는 인사를 제대로 못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. 어제 너무 늦었잖아요까지 전해드렸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아까 기존에 손님들이 신청하시고 일기예보에 인용했고 백지영 씨 총 맞은 것처럼 그리고 뭐였죠 또 하나 큰일 났어요. 생각이 안 납니다. 금방 한두 시간 전의 일인데 또 한 곡이 뭐였더라? 슬픈 인연 공유로비 버전으로 손님과 함께 전해드렸잖아요. 오늘은 또 다시 히트송 대백과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. 너무합니다. 나오네요. 김수희 씨의 노래인데 여러분 오늘 주말이잖아요. 토요일 혹시 뭐 좋은 스케줄들을 보내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? 아무튼 뭐 주말이니까 기분이 안 신나거나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거나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저에게 조금 전에 플라워님께서 앨범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앨범 나오면 유튜브에도 홍보를 해드리기도 하겠지만 CD로도 나오고 또 음원으로도 벅스나 멜론 이런 그 인터넷 구매처에서 사실 수 있게도 아마 할 예정이에요. 제가 아마도 이 집은 못 내고 제 인생이 마감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한 곡밖에 제곡은 없지만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고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이래서 제가 겉에 앨범 자켓에 그 표지에 이렇게 곡목이랑 제 이름을 집어넣는 거를 제가 제 글씨로 써서 하고 싶어서 지금 그 녹음실 그 마스터링 하시는 분한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제가 이틀 안에 예쁘게 글씨 완성해서 파일로 보내드리겠다 그랬는데 계속 사정이 고만고만해져서 자꾸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그걸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붓펜을 안 사갖고 들어왔어요. 사갖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오늘은 사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손님들 오시고 나서 간사이 식사하면서 술 한잔 했어요. 그래서 여기 좀 빨갛죠 여러분. 음주 방송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십시오.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좀 시덥잖은 이야기 안 하고 노래 위주로 전해드려 보겠습니다. 첫 곡 김수희 씨의 노래인데요. 너무합니다 라는 곡 전해드려 볼게요.
그려봅니다. 너무나 많았던 추억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. 떠나가시는 약속하지만